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미 제품 퇴출을 위한 중국 업체가 만든 PC용 OS, UOS 정식 발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오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미 제품 퇴출을 위한 중국 업체들이 만든 PC용 OS, UOS 정식 발표. 이 배경으로는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기술 독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중국 기업들이 UOS를 정식 발표를 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중국 기업들이 함께 개발한 자체 PC용 운영 체계,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UOS라는 이 약자는 유나이티 오퍼레이팅 시스템인데요. 이게 정식으로 발표가 됐죠. 중국의 환우 치앙이 16일 날 발표한 이 기사에 보면 UOS 20이 정식 발표를 알렸다라고 기사가 올라와 있는데요. UOS 20의 정식 버전은 1월 14일 날 이미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면 왜 중국 기업들이 UOS, Unity Operating System 개발을 할까요? 그 이유를 알아보면 미국으로부터 자립을 시도하기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OS를 대체할 수 있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으로 지금 개발을 한 것입니다. PC 영역에서 미국산 추방, 특히 윈도우를 추방하기 위한 장기 계획의 일환으로 지금 이렇게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UOS 개발 과정을 한번 보면 UOS는 리눅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여러 중국 기업이 공동 개발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는 거죠. 개발에는 중국 전자그룹, 그리고 OS 기업 디핀과 아처마인드, 그리고 ZTE 등이 함께 참여했으며 지난해 5월 달에 연합팀을 꾸려 개발에 착수를 하게 됐습니다. 특히 아처마인드는 미국의 인텔, 대만의 미디어텍 등 기업과 협력하고 있는 중국 주요 OS 기업이며, 디핀 역시 중국산 OS 개발의 대표 주자인 화웨이와 이미 손을 잡고 있던 회사입니다. 이 OS는 오픈소스 커뮤니티 연구 개발 모델을 채용을 해서 말하자면 그 이미 오픈되어 있는 리눅스 모델을 채용을 해서 여러 기업과 기술자가 연구 개발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10월 달 중순에는 테스트 버전이 공개가 됐었는데요. 10월 중순에 PC용 펌웨어 바이오스, 그리고 CPU 세트 제품의 브랜드로서 룽손, 화웨이, 파이티움, 자오신, 하이라이트 등 5개 기업을 향해서 PC 데스크탑 화면 및 서버용 UOS 알파 테스트 버전이 공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알파 버전이 2019년도 10월 달에 처음으로 공개가 됐고, 그리고 이 알파 테스트 버전을 보면 주요 기능과 사용자 인터페이스 등이 완성됐으며, 이때 세부적 오류와 버그가 있었지만 CPU 모델에 맞춰서 검증이 이루어졌다라는 자체 평가가 있었습니다. 이들 기업은 모두 CPU 등 다양한 부품을 만들고 있는 회사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서 이번에 UOS의 알파 테스트 버전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알파 2 버전이 공개가 됐었는데요. 이 버전에서는 하이라이트 등 일부 기업 제품을 지원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알파 2는 보안 기업과 애플리케이션 기업 등에도 공개가 돼서 보안 검사 등도 같이 받게 됐습니다.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기업 역시 테스트를 진행했는데요. 말하자면 알파2에 넘어오면서 모든 기업에서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진행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는데 이렇게 빨리 버전이 공개가 되고 빨리 적용이 됐다라는 것은 중국 정부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거의 확실하겠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UOS 버전이 정식 출시가 됐는데요. 이번 정식 버전은 PC용과 서버용으로 일단 나뉘거든요. 이번에 발표된 버전은 기업용입니다. 주로 중국 공공 영역과 크리티컬 업종을 중심으로 먼저 적용할 예정인데요. 향후 민간 사용자용 역시 발표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기업용 그리고 민간 사용자용 따로따로 지금 버전이 발표가 되는 거죠. 특히 이그 UOS의 대표적인 기능이 중국산 CPU 모두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번 OS는 미국산을 중국에서 몰아내는 것을 목표로 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중국산을 표방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중국산 OS,
이고 그리고 이것이 중국산 CPU에 적용이 아주 정확하게 될수 있게 그거에 맞춰서 지금 개발이 된 것입니다. 이 OS는 중국산 CPU 롱선, 파이티움, 자오신, 하이라이트, 화웨이의 쿤펑 등 칩에 사용해서 노트북과 데스크탑용으로 지금 사용할 수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지원 상황이 있는데요.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 어플리케이션을 돌릴 수 있으며 사용자를 위해서 가상화 클라우딩 컴퓨팅 서비스 지원도 한다. 그리고 레노버, 화웨이 등 여러 PC 세트 기업의 기기 및 서버 등 40여 개 모델이 적용이 가능하다. 말하자면 중국에서 나와 있는 모든 PC 기업들은 모두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중국에 판매하는 이 모든 업체, 이 OS가 심겨져서 사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 화웨이에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적용되지 못했던 잠깐의 시기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적용을 할수 있는데 이런 것까지도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대신에 UOS를 사용해서 지금 넣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킹소프트의 사무 프로그램 WPS를 비롯해서 여러 중국 사무용 소프트웨어로서 중국산 CAD와 오피스 프로그램도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어떤 OS가 한번 개발이 되면 그것이 그 소프트웨어까지도 적용하기 힘들거든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있는 지금 OS들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리눅스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오픈형 소스로 사용해서 OS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과도기적인 단계인데 이것이 적용이 어려워서 대중화가 되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중국의 UOS는 중국산 제품에 딱 알맞게 중국산 CAD와 중국산 오피스 프로그램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인공지능 기술과 음성 비서 프로그램도 내장이 되어 있는데요. 특히 인공지능의 기술이 녹아 있고 기본적 OS 기능 외에 음성 비서 프로그램도 내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음성 비서는 음성 및 문자 입력도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요. 말하자면 음성 비서를 사용해서 말을 통해서 어떤 글도 써져 있고 어떤 것도 찾을 수 있고 이런 것들입니다. 지금 구글의 서비스와 비슷한 상태이죠. 사용자가 음성 명령으로 소프트웨어를 열거나 이메일을 쓸수 있으며 정보도 검색하고 영어 번역도 할수 있다라고 자체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날씨를 또 알아보거나 시스템 설치를 하는 등 여러 가지 작업도 할수 있다. 음성으로 비서를 깨울 수 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UOS에 대한 중국 언론의 발표를 보면 환호창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UOS는 PC, 사무용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어플리케이션과 하드웨어 연관을 지원하면서 플랫폼 어플리케이션 및 개발을 위한 맞춤형 수요를 모두 지원한다라고 지금 중국 언론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중국이 UOS를 개발을 하면서 이게 빠르게 마이크로소프트의 OS, 윈도우 OS를 대체할 가능성이 아주 빠르게 진행이 돼 가고 있죠. 그렇게 함으로써 마이크로소프트를 중국에서 몰아내고 이것으로 도배를 시켜버리려고 지금 하고 있고, 이것을 제가 아까도 언급했다시피 AI가 심겨져 있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AI를 통해서 그 정보들이 모두 다 밖으로 빠져나갔을 경우,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정보, 그리고 습관,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할수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게 백도어가 있다 없다 이 수준까지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도리는 없고 공개도 하지 않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 OS를 가지고 한국에 들어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한국에 들어오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보를 알고 이 UOS가 중국에서부터 왔고 중국의 기술 개발의 중심적인 기술이 ZTE도 여기에 참여했다라고 보시면 이게 중국 주도 기관, 그리고 중국 정부 기관으로 이것이 모두 다 연결이 된다라고 지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